강원도교육청이 평창과 영월을 비롯해 도내 7개 시군 교육발전 특구 사업 계획실행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. 교육부는 당초 시군별 계획서를 검토해 최대 30억 원 가량의 특별교부금 예산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올해가 3개월만 남았고 예산 2월은 없다고 못박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시 군에서는 올해 집행기간이 촉박하다며 예산 2월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